1563년 하원부교대학 총동문회 수석사 성지순례 및 법회 기미팅 화합 한마당 공식 행사에 앞서 동문회기 입장했겠습니다. 하원부교대학 총동문께서는 동문회기가 입장하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기 입장! 24기 박원순입니다. 서울시장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오늘 불기 2563년 6월 29일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충남 예산 수덕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본 체육관에서 화합 대법회 및 화합 한마당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산사 불교회관 포교당에 108 성지순례가 지금 발족이 된 지가 올해로 19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이 되면은 10월달부터 20년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지순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새 19년이 지났네요. 자, 저희가 해는 해마다 달이면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세 번째 목요일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신도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기저기 모든 사찰을 아마 수천 번을 갔을 것입니다. 지금 19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동문들이 여기에 지금 108 성지순례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몰라서 지금 못 오시는 분도 계셔서 지금 우리 회장님이 아마 108 성지순례를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해서 회원이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6차에 제가 단장을 하면서 우리 회원이 2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차가 지금 시작해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지금 150명이 정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년 동안이 한 회기거든요. 3년에 정회원 등록비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참석을 할 때 2만 5천 원이 정회원이 내는 회비고, 비회원은 3만 원씩 내시면은 언제든지 동참을 하실 수 있고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불교회관 종무소에다가 예약을 해 주셔야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거든요. 3일 전에까지 예약이 돼야 보험을 드는데 내일 가는데 오늘 간다 이러고 접수하시면은 보험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보험을 안 넣고 다녔는데 이제 하도 길거리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다 보니까 보험을 제가 이제 단장하면서부터 여행자 보험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반님들께서 불교회관에 108 성지순례단이 있다 기억을 하시고 매달 세 번째 목요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불교회관에 백중기도가 매주 목요일날 있어요. 그래서 7월달은 금요일날, 세 번째 금요일날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번 달에는 지리산 내원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고, 또 그동안에 다 이제 회관에 나오셔서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31기가 지금 올해 돌았으니까요, 108 성지순례단이 금산사 포교당에 오래된 이 순례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동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은 종무소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 금년 1월 1일부로 불교회관의 총무란 직책으로 소임 맡게 됐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뭐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화엄불교대학이 벌써 31년째 횟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출강한 연도보다 더 오래됐었습니다. 일기생들은 저보다 더 빨리 불법을 받으신 선배님들이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금산사에서 금산사 마사에서 대부분 법회에서 발언문을 할 때 생활불교, 생활불교라는 그 말을 꼭 넣어서 이렇게 발언문을 읽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근데 우리가 31년 동안 사시면서 31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셨고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그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어쨌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연꽃과 같이 몸은 비록 진흙 속에 있더라도 꽃을 항상 맑은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법복과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지순례죠.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면은 마음이 정말 벅차오를 정도로 기쁩니다. 또 우리 불교대학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기여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우리 불교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성지순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불심을 하나로 모아서 전북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덕사에서 스님의 법문 잘 들으셨죠? 산 사찰에 가게 되면 스님들의 좋은 법문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또 사찰에 가면은 부처님을 뵙고 참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흐뭇해서 좋고 불교가 이렇게 좋은 불교를 왜 우리는 자꾸 접하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좀 가슴이 좀 아프죠. 그래서 방금 백발순례단 우리 하요 단장님한테 백발순례단 좀 홍보 좀 하시면서 좀 인사소개를 올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 계시면 답답하시고 지루하시죠?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백발순례단 좀 참여를 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찰을 좀 들리셔서 부처님한테 참배도 하시고 선지식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으시면서 참 불자의 나의 모습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합니다. 물론 또 저한 눈빛이 산악회를 지금 2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23주년 동안, 23년 동안 저희 8기 때 창립된 산악회입니다. 23년 동안 숱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빛이 산악회 전북불교의 많은 발전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불교에 대한 밑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많은 분들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자주 부처님을 뵙고 참배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실천 행을 함으로써 더욱더 불교가 가까워지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전국에 사찰에 가게 되면 전북불교가 굉장히 열악한데 무슨 단체가 이렇게 굳건한 단체가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눈비 산악회 뿐만이 아니라 화엄불교대학 총동원회도 거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화엄불교대학 동원님들 행사 때 자주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주 얼굴 봅시다. 그리고 불교를 조금 더 가슴에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더욱더 잘 되고 또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북불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마음속에 크게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화엄불교 동문 여러분 정말 문자를 보낼 때마다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희 개정했습니다. 문자 그만 보내세요. 그럴 때는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원인이 뭔지 하고 되면 이제 좀 불교 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팀이 마치 씁쓸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화엄불교대학 동문님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문님들이 앞장서서 전북 불교 발전에 많은 기회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남은 시간 즐겁고 아주 유익하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같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저희 화엄불교대학 막강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각 기별 회장님들께서 전북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 발전을 위해서 모든 모임의 구성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이루셔서 화엄불교대학이 더욱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각기 회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뭐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씩 잠깐 시간 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6기 오세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합의 한마당을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기운을 모아서 앞으로 쭉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12기 회장 박종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안준하 회장님이야 총 동문의 임원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총 동문회에서 우리한테 뭘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총동문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섭입니다. 예정에 없이 인사를 하라고 해서 인사 말씀을 준비를 안 해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성불하십시오. 24기 백창흠입니다.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즐겁게 또 좋은 시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4기 호규월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동참해가지고 재밌게 한마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회 부회장 명칭을 맡고 있습니다. 박원순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대학 4기 졸업생입니다. 하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장 맡고 있는 강대호입니다. 5기가 있다서 5기입니다. 사실은 5기가 아니고 꽃미남 5기 강명욱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기 신병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엄불교대학 포교당이 더 발전되고 더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포교당이 어째 금산사 17개국 본사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금 마음속에다가 모교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엄불교대학 입학생 많이 해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16기 송재명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16기 도반님들 바쁜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조직력이나 모든 게 활성화가 되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기 한종석입니다. 막둥이에요. 막둥이가 할 것 뭐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 선배님들 그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기 한병진입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기 안원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7기 박운성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8기 원종섭입니다. 오늘 비가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감로수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1일 15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26기이고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동 차렷 합장 담배.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30기 막둥이 한종석입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6월에 그 조계산 그 춘천 송광사 성지순례 때 엄격결에 사실 왔었어요. 엄격결에 왔다가 엄격결에 또 30기가 남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굉장히 그 뻘쭉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올해 졸업했고 저희 30기가 23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그냥 올해 처음 저희 그 동문에 저희가 편입이 돼서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제가 작년에 비해서 좋았던 게 우리 31기 그 신입생들이 저희 때보다 많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그 화암불교대학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떤 그 희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오늘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동문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그 후배들이나 앞으로 오실 수 있는 그 후배님들한테 조금 더 살가운 특기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막둥이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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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론문.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지금 여기 저희들을 굽어 살펴 보옵소서. 화엄불교대 동문회 도반님들이 바쁜 일상 불구하고 지극한 불심으로 이렇게 모였나니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눈길을 드리워 주옵소서.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순례길에 오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성 귀유 하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가르침에 지성 귀유 하옵니다. 화합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스님들께 지성 귀유 하옵니다. 오늘의 이 순례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인연 모여 되었으니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크나큰 감사와 예경을 삼보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비추오는 햇살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시오며 오늘 저희들을 쓰다듬는 바람은
자비하신 관세음의 자비 손길이시오며 오늘 저희들을 만나오는 바다는 삼천대천 불보살의 무량공덕이시오니 불보살님 살피시고 신장님들 보호하사 향하는 길마다 안전운행 이끄시고 도량 찾아 둘러보는 눈마다 맑게 하여 여여한 법계를 어서 보게 하옵시고 법문 만나 들어오는 귀마다 밝게 하여 여래의 진실한 뜻 어서 알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선제동자 발심으로 순례걸음 재촉하니 비록 이 걸음이 작은 걸음이오나 부처님을 향하는 큰 걸음으로 보시옵고 비록 이 마음이 작은 마음이오나 진리를 향하는 큰 마음으로 보시어서 동참하신 도반마다 무량봉덕 누리시고 육신은 건강하고 마음은 청정하여 오늘 인연 공덕으로 해탈 연반 바른 길에 어서 빨리 오르기를 가정마다 화목하고 직장마다 발전하고 이웃마다 행복하기를 갈등 없이 조화롭게 대립 없이 평화롭게 나라와 세계가 정토 세상 되옵기를 도량마다 창성하고 화엄불교대 동문회도 발전하여 불교의 미래가 만만세로 빛나기를 오늘 순례 이 공덕을 일체 중생 모두에게 회향하여 발언하옵나니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